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 주시네. 우리 2절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목소리 높여 3절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4절. 새벽별의 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가는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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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요 땅에 충만한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가 버거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가 버거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
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범사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게 하소서.
5절에서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각각의 소유가 풍부하여 서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내가 먼저 거주할 땅을 택하라고 합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여 이주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았던 롯과 같은 어리석음이 없게 하소서.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판단하게 하소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주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세계 각처에서 아브람의 믿음의 후손,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열방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며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새 문을 열어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전쟁 준비를 포기하고 개방 정책을 취하게 하소서. 북한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NGO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인들에게 오미크론 확산을 통제할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거 과정에서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경건한 삶과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각 교회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